네, LG 에너지 솔루션 일반 청약 오늘이 막바지라고 하죠. 마감인데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역대급 지금 흥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혜래 기자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마감까지 2시간 정도 남겨 놓고 있는데 청약하셨죠? 했습니다. 하셨어요. 네. 모두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또 지금 네.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그렇고요. 지금 오전까지 한 60조 원대 증거금이 모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한두 시간 사이 얼마나 증가했나 봤더니 네. 80조 원을 넘었더라고요. 아유, 그래서 네. 이 기사라면 90조 원, 100조 원까지도 증거금이 모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시점입니다. 네. 첫날에만 32조 원이 모였는데 아마 이것을 깰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SKIET에서 첫날에만 22조 원 모였었고 마지막 날에 결국 80조 원 때 증거금 모으면서 마감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90조 원대, 100조 원대 바라본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지금 우리 사주 실권주가 발생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증권사별 배정 비율에 따라서 이제 물량이 소폭씩 늘어나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현재까지도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데일리아 주토피아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경쟁률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에 따르면 현재 증권사 통합 경쟁률이 51대 1 수준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증권사별로 보면 여전히 미래에셋증권이 가장 높고 하이투자증권이 좀 낮은 상황입니다. 근데 유의하셔야 될 게 균등 배정을 노리신다면 이 증권사별 배정 물량 대비 청약 건수를 보셔야 되고요. 비례 배정은요. 증권사별 경쟁률을 마지막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2시간 정도 남았으니까요. 또 막판에는 또 몰려서 서버 접속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유 네. 갖고 청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균등 배정으로 대신 증권이 두 주 정도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깨질 것 같네요. 유일하게 두 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KB증권, 신한금융투자, 그리고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신영증권까지 한 주 정도는 확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지금 미래에셋증권에 청약을 하셨다면 30% 정도만 한 주씩 받으실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70%는 영주 배정이 속출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경쟁률 따라서 비례 경쟁률도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에 따라서 비례배정 원하시는 분들은 확인을 해보시고 청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감까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치열한 눈치싸움이 전개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아, 이러다가 한 주도 못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마음을 좀 비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27일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엔솔에 상장하는 날인데 뭐 시총 3위? 등급 네. 확정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대규모 기업 공개가 이렇게 이뤄진다면 유동성이 상당히 흡수하는 그러한 영향이 있죠. 왜 그러냐면 이 증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주식도 매도를 하거나 사려고 했던 여타 주식이 있다면 좀 매수를 보류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SKIET 때도 81조 원대 증거금이 몰렸었는데 이때도 청약 전후로 해서 한 35조 원대 증시 자금이 좀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우리 증시를 봤을 때 LG엔솔 청약을 앞두고 코스피가 한 3, 4거래일 정도 계속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또 이에 따라서 증시 변동성이나 수급 변동성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일시적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상장 이후에 신주로의 수급 쏠림 현상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국내 증시 전반에 대한 펀더멘털의 문제 아니기 때문에 증시 방향성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만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간이 지나면 수급은 점차적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말씀해 주셨듯이 이 시총 순위에 대한 이런 변동은 예고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가 459조 원, SK하이닉스가 92조 원 정도 시가총액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공모가 30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 LG엔솔이 벌써 70조 2천억 원에 달할 것이다. 시가총액이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총 순위로 3위권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편에서는 시총 2위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이 의견도 나오는데요. NH투자증권에서 이제 LG엔솔 목표가를 전망을 했는데 43만 원 선까지 바라본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시총이 100조 원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니까 SK하이닉스를 무찌르고 2위권에 안착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대기업 그룹별 시총 순위도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LG그룹이 삼성과 SK그룹에 이어서 3위권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상장이 된다면 삼성그룹에 이어서 2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된다면 2017년부터 자리를 지키고 있던 SK그룹은 3위권으로 밀리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지금 LG엔솔이 이제 주요 지수 편입에 대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인데요. 뭐 시가총액이나 유동 시가총액에 따라서 이제 편입이 확정이 되는데 거의 MSCI 지수에는 들어갈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크고요.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편입 불발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이 기관 보호회수 물량이죠. 이것에 따른 유동 비율 감소라든지 뭐 시총 2, 3위권에 진입할 것이다라는 기업임을 고려할 때 편입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요 지수들의 편입 성공을 가정해 보면 예상되는 패시브 유입 자금이라고 하죠. 즉 지수 추종하는 펀드 등에 따라 유입이 되는 자금이 최소 1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보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이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에 이렇게 또 뜨거운 이유, 뭐 전기차와 또 거기에 이제 핵심 부품은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성장성 기대감이 지금 뒷받침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 SDI라든지 SK 이노베이션까지 좀 재평가를 받고 있는 분위기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이미 뭐 청약 때부터 이렇게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 상장 이후에도 뭐 긍정적인 전망이 솔솔 나오고 있다 보니 동종 경쟁 업체, 뭐 SK 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라든지 2차 저지 관련 장비, 소재 업종에 대해서도 관심을 높이는 증권사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을 좀 살펴보면요. 지금 SK온을 이 사업부로 떼어놓기는 했는데 그리고 뭐 또 상장에 대해서도 점쳐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이 상장 절차가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진척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수요가 SK이노베이션 쪽으로 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소폭 조정세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최근 들어서 13% 이달 들어서만 올랐고요. 이렇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곳이 있어서 이유를 살펴보니까 한국 2차 전지 업체들의 시장 지위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이후 뭐 재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의 목표 주가를 3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라는 언급이 있었고요. 또 SK 증권 쪽에서는 삼성 SDI를 주목을 했습니다. 또 이 상장을 계기로 해서 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 매력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되는 종목이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이유로 드는 모습이 보였고요. 아울러 이제 2차 전지 이런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또 재료나 장비 쪽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런 원자력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는다면 그만큼 이런 소조 종목들의 실적 모멘텀도 강화될 수 있다는 이유였고요. 또 LG엔솔 공모자금 한 10조 원가량 중 일부가 10조 원가량이 이 공장 설립하고 또 공장에 들어가는 장비들에 또 들어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비 업종도 살펴봐야 한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분가하는 아들 집에는 이제 하객들이 축하로 모이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네. 지금 남아있는 엄마 집 쪽의 집안 사람들은 지금 울고 좀 우울해요.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지금 매일 주가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물적 분할 제재 움직임도 지금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지금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관련 종목 흐름 앞서 살펴봤는데 LG화학은 확연히 다른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분할 발표를 지난해 9월에 했었고요. 10월에 승인이 되면서 12월에 출범 했죠. 제가 사진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10월 승인 이후로 확연히 주가가 하락폭이 두드러졌었고요. 그래도 배터리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연초 60만 원 선에부터 77만 원 선까지 훅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이었죠. 1월 13일에 고점을 형성하고 다시금 확연히 꺾임세를 보였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기존 LG화학 소액 주주분들의 불만이 큰 상황입니다. 물적 분할 이후에 자회사 쪼개기 상장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했었고요. 이에 따라서 SK이노베이션도 좀 같은 모습으로 재현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SK이노베이션 역시나 이 2차 전지 사업부가 SK온으로 이제 분리가 되면서 새로 세워졌죠. 그래서 뭐 설립 한 달 만에 프리 IPO 추진을 하면서 주관사 선정까지 했었는데 이렇기 때문에 쪼개기 상장에 대한 비난 여론이 여지껏 좀 거센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 사업 성장 가능성 보고 투자를 했는데 이미 이제 물적 분할 소식 들어오면서 주가가 한 차례 빠졌었고요. 또 상장이 가시화된다면 또다시 주가 하락으로 나타날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정치 경제계에서도 좀 이에 대해서 이 소액 주주들의 불만을 가라앉힐 방안들을 많이 마련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막을 방침에 대해서 고민 중으로 이 후보들이 여러 방안들을 내놓고 있고요. 뭐 한국거래소라든지 금융당국에서도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렇게 정경계도 나서는 상황이라서 관련해 추이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차피 이제 각자의 길을 가게 된 상황인데 그렇다면 LG화학도 펀더멘털을 좀 재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마침 LG화학 뭐 4달 초 기업 설명회 연다고 하네요. 네. 네, 맞습니다. 다음 달 초 7일에 LG화학이 기업 설명회를 연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주주들 달래기에 나설 그런 답변들을 내놓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뭐 성장 동력을 중심으로 중장기 전략이라든지 이번 4분기 그리고 연간 실적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내년도에 전반적인 전망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주가에 대한 질문이 있다며 이에 대한 답변이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LG엔솔 IPO 간담회를 진행을 하면서 권영수 LG엔솔 부회장이 이런 주가 부진과 관련해서 LG화학이 가진 지분, 이런 부각에 대한 가치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조정을 거쳐서 주가가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언급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마 이에 대한 해석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관련 내용도 취재 후에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LG화학, 이제 LG에너지솔루션 앞으로의 주가 전망, 투자 전략을 좀 마무리해 주실까요? 네, 일단 LG에너지솔루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슬 증권사들이 관심을 주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을 드렸지만 NH투자증권에서는 이미 목표가를 43만 원으로 제시를 했던 바가 있고요. 오늘 또 커버리지를 개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쪽이 있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이었는데요. 현재 고객사와 신규 조인트 벡처, 그러니까 합작사를 설립을 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측면이 강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수급 불안 같은 원재료 수급 불안도 해소를 할 수 있는 여러 안들을 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공급 측면이라든지 원재료 수급 부분에 있어서도 좀 안정적인 추세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목표가를 무려 52만 원대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시가총액을 122조 원대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LG화학인데요. 아무래도 LG엔솔 상장에 따라서 단기적인 수급 불확실성은 지켜봐야 한다, 염두에 둬야 한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석유화학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가치 하락 때문에 최근 주가사들이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투자 의견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을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오히려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이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라는 측면에서 해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 첨단 소재 사업에 이런 투자가 본격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사업의 포트폴리오의 확장 측면에서 좀 주시를 해보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이었는데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단기적으로 이런 수급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고 매수를 하신다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다는 의견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뉴스 이슈는 이혜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